지금 물 들어오게 놓아줘야 되는 곳. 아, 버물리 물파스. 이게 왜? 아, 제약회사들 저기 잼버리 가가지고, 야, 다리가 완전히 그냥 저 십창 났더라고. 벌레들한테 엄청 물려갖고. 얼마나 고생한 거야. 아이고야. 현재까지 쏟아지고 있는 기업들의 잼버리 후원 상황. 이제 좀 안심이 되네. 이온 음료 10만 개, 비타민 음료 10만 개, 에어컨이 장착된 간이 화장실 7세트, 살수차 5대, 발전기 5대, 산하 골프장을 통해 전동 카트 11대와 전기차 2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포함한 삼성서울병원 의사 5명, 간호사 4명, 지원 인력 2명, 총 11명, 신입사원 150여 명을 현장에 파견해 쓰레기 분리수거 등 자원봉사자와 환경미화원 예정, 반도체 공장 견학 제공. 쿨스카프 1만 장, HD 현대에서 임직원 봉사단 120명, 이마트에서 생수 총 70만 병, GS25에서 생수를 하루에 4만 개씩 무상으로 공급한다. 냉방 설비 추가 지원, 휴대전화 무료 충전 서비스 지원. 한진에서는 1.5리터 생수 4만 5천 병. 파리바게뜨, 전국 경제인 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다이소, 깨끗한 나라, LG, 하이트 진로, 동아 오츠카, 아모레 퍼스픽. 이 외에도 많은 기업들에서 지원하고 있는 중. 정부 이 씨발 것들 진짜. 무튼 잼버리 일단 끝나고 나서 관련자들 뭐가지 전부 댕강해야 되고, 여가부가 이제 필요한, 이제 진짜 여가부는 이제는 좀 도마 위에 올라와야 되지 않을까? 책임자들만 해가지고 꼬리 자르기 식으로 해가지고 하면은 또 다른 여성가족부에 또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가지고 계속 유지가 될 텐데. 나 이거 진짜 문제라고 봐. 어떻게 3천억을 처부었는데 일본에 50억 원 들인 잼버리 행사보다 훨씬 못한 게 말이 되냐고. 김현숙 여가부 장관. 제가 어제 직접 확인해 보니까요, 스카우트 대원들이 춤추고 노래하고 담소 나누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행사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스카우트 대원들이 서로 문화를 교류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하였습니다. 닥쳐! 이개 같은 씨발 여가부 개새끼들아! 뭐가지 날라갈 준비해야 돼. 관련자들 전부 다. 맞냐, 이거 봐봐. 예산 일본 50억 vs 한국 1000억 샤워실. 일본 50억 들인 샤워실. 한국 잼버리 샤워실. 맞냐고, 이게 1000억 들였는데. 얼마나 해먹은 거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현 근황. 팔이 왜 이렇게 길어?
이건 또 뭐야? BTS랑 연관이 있는 신노년 경찰 소방 출동 인원 출동 원인 종합. 신노년역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규모 있는 어떤 콘서트가 있었다. 케이팝? 아, KSPO? DOM이? 아, 여기서 이제 방탄 J-HOPE이 참여를 하는 규모 있는 콘서트. 공연 보고 돌아가는 외국 아미들. 디프리 라이브 영상을 단체로 보고 있었다. 제이홉이 이제 외국의 아미들이 제이홉이 하고 있는 모바일 인터넷 방송을 보고 있다가 제이홉이 이렇게 팔뚝을 깐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보여줬는데 이 타투를 보고 소리를 질렀나봐. 그래가지고 이 9호선 지하철에 타고 있던 아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놀랬나보네. 북한에서는 칼부림으로 오해를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옆칸에 있던 사람들은 난리가 나가지고 가스가 누출돼 버린 거야. 도망가는 과정에서 막 우당탕 했겠지. 가스가 누출된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모르니까 카메라 통신으로 들었다는 말입니다. 아, 가스가 누출된 게 아니라 가스가 누출됐다. 뭐 칼부림 났다 하면서 지금 우리 튀어야 된다 약간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우왕좌왕. 난리 났네 난리 났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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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지랄났다 지랄났어. 오늘 나 저기 있었는데 맨 끝으로 사람들 몰리면서 빨리고 장난 아니었어. 아 진짜요? 아유 위험할 법한 위험할 뻔했네 진짜로.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인명사고 일어났어봐. BTS 분명히 BTS한테도 피해가 갔겠지. 현재 여초에서 난리난 덱스의 매너. 별것도 아닌 걸 호들갑 뒤지겠다네. 아이 덱스님이 잘생기고 그랬으니까 행동 하나하나에도 뭔가 그런 것들이 묻어나서 그런 거지. 씨, 헐 여초에서 난리나고 호들갑을 떠네 진짜. 아이 정말. 어떤 머리 스타일이든지 소화하는 참 미남 폴란드. 근데 실제로 여자 팬들이 많다대.
어느 나라가 이렇게 원숭이를 갖다가 노동 착취하냐? 태국이야? 야, 모성의 그 저 엄마와의 그 유대를 단절시키려고 엄마를 죽여버리고 젊은 애들만 데려와가지고 어릴 때부터 얘네들 일시키려고. 얘네들 대박이네. 아이 뭐야, 노예 원숭이들이 하루에 1000개에서 1500개 코코넛을 따는데 카페인 들어간 커피 같은 거 먹이고 그러고 나서 상당히 가혹한 환경에서 일한다고. 이 댓글 쓴 새끼 뭐야? 뭐야, 사람이랑 똑같다고? 사람은 월급을 받잖아. 아직도 자는 거야? 자기야 일어나 일어나. 자기야 얼른 일어나. 지금 자기 지각이야 지각. 진짜 맨날 늦잠 잔다니까. 못 말리겠어 잠꾸러기. 밥 차려놨어 먹으러. 근데 이런 서브컬처 여자 캐릭터 좋아하는 사람들은 순수한 거 같아. 쭉 2D랑 사랑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어 나는. 그래야 그나마 남초화되어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경쟁자들이 사라지지. 대한민국의 히키코모리가 전국에 65만 명으로 밝혀졌다. 은둔 생활을 하는 이유, 취업이 잘 되지 않아서가 35%로 가장 높다. 코로나 이후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그냥 쉬는 청년들. 일본보다 지금 더 많다고. 사회 진입이 점점 늦어져서 사회 진출하는 것도 31에 34살 정도라고. 현직 경찰이 여경의 실체에 대해서 폭로를 했다네. 8년차 현직 경찰이 여경의 실체에 대해 내부 고발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21년 게재된 현직 경찰의 발언이 재조명됐는데요. 영상에 출연한 남경 A씨는 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8년차라며 저는 경찰 조직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다고 토로했습니다. A씨는 경찰을 뽑는 거니 경찰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은 확실히 갖춰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요. 그러나 여경의 체력 기준은 이해 못할 정도로 기준이 낮다며 오히려 제압 당하기나 하지 현장에서 제압을 어떻게 하느냐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여경들이 당초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그냥 공무원 하고 싶어서 들어온 사람이 대부분이라며 처음 발령 나서 대충 1년 정도 지구대 파출소에서 외근 근무하다가 결국 내근직을 찾아 경찰서나 지구대 관리요원으로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현직 여경들이 경찰 1인분을 못하고 짐이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는 출동 나가면 격렬히 저항하는 피해자는 남경도 둘 이상 달라붙어야 한다. 그런데 여경을 끼고 체포하라고 그냥 무전으로 다른 순찰차 한 대 더 부른다고 알렸습니다. 이렇듯 여경을 현장에 보내기 어렵기에 지구대에서는 여경을 기피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요. 이밖에 A씨는 운동선수 출신 여경은 수백 명 중에 손에 꼽는다며 최적의 효율을 내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제한적 업무, 동일 연봉으로 주변에 불만을 높인다며 이게 정말 큰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여경 문제 말 맞네, 여경이 아니라 경찰을 뽑아야지, 남녀 갈등 유발한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개 키우기 전, 개 키우기 후. 배달 음식 오면 애들 앞에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거야? 귀여워라. 키우기 전, 키우기 후. 키우기 전, 키우기 후. 강아지 사진. 키우기 전, 키우기 시작한 후. 돈도 많이 쓰게 되고. 키우기 전에는 술 먹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키우고 나서 강아지랑 같이 산책한다. 존나 불편해진다고. 저도 키웠었죠. 근데 입양 보냈죠. 어린이집으로. 마당 있는 집으로. 그 이후로는 아예 키우려고 안 해요. 내가 끝까지 책임질 수 없다는 걸 내가 아니까. 레브라도 리트리버 그리고 샤페이 저도 모르고 그냥 생긴 것만 이뻐갖고 키운 거지. 나 같은 사람 근데 은근히 많아. 여러분들 나만 갖다 욕할 게 아니라 좀. 근데 지금은 많이 의식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강용욱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도움 때문에 내가 어떤 강아지를 키워야 될지에 대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잘 습득할 수 있는 시기니까. 근데 난 나중에 마멋을 키우고 싶어. 이거 내가 구독해놨음. 몽골에서는 얘네들 잡아먹는 데잖아.
사람들도 별로 안, 경계도 안 하고 그 무리 중에 한 명 데려오면은 돌려달라고 막 쫓아온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애들 사냥하는 방법이 졸라 쉽대잖아. 그리고 얘네 사냥하는 방법 개웃김. 오른 바람. 모자에다 깃털 메고 이런 깃털 같은 거 흔들고 다니면서 관심을 유도한대. 뭔가 싶어 빼꼼히 내다보는 바보. 사냥을 발라내. 너무 잔인해 근데 갑자기. 천천히 유인해내 총으로 일격하면 마못 사냥은 성공입니다. 몸통째 익히는 것을 버덕 요리라고 합니다. 먼저 기름진 국물을 따라내고 한 번씩 돌아가며 마십니다. 몽골 사람들이 먹는데. 이게 존나 웃김. 어우 저 하찮은 몸짓 봐. 아 너무 귀여워.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자 부사. 카톡 부사 말하는 거야? 인천에서 발견된 락페, 인천에서 지금 락페스티벌 하고 있나 보네? 어, 약물이 발견됐다. 굵은 소금 아님? 소지품 검사하다 나왔다고? 아이구야. 따지자면 그 한강에서 불꽃축제 할 때 잘 보이는 집이네. 그 가깝고 230만원짜리 에어비앤비 파리에 있는 집이래. 개쩐다. 싼 명당이네. 어제 마산 택시버스 사고 영상. 빨간불. 오, 쉣!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와.
미사일 같아, 미사일. 에이, 이거 죽었겠는데? 즉사했겠는데? 택시기사래. 아, 70대 운전자. 플러스 전기차. 안 죽었어? 아, 근데 급발진 주장한다. 고령 운전자와 전기차 조합은 진짜 과학이다. 그러니까 전에도 얼마 전에 있었잖아. 그지? 전기차 급발진이라고 주장하는 고령의 운전자. 그 아저씨도 택시기사 아저씨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급발진은 이 70대 고령 운전자들의 나이에서만 나오는 걸까? 와, 운전자 승객 전 모두 상황엔 사망했다고. 승객은 뭔지야, 그러니까. 야, 이제 카카오 뭐 택시 이런 거 잡을 때도 너무 고령의 운전자는 거르게 되겠다. 편견 생기잖아, 자꾸. 병원에 실려가면서 진술을 했대. 선생님 좀 정신이 드세요? 괜찮으세요? 어떻게 된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잡혔어. 브레이크 안 잡혔다고. 급발진, 급발진 이러고 돌아가신 거네. 하, 잘 모르겠다 나는. 브레이크 등이 안 돌아왔으면 당연히 아니겠지. 당근마켓에 올라왔다는 화장실 청소 월급 잼버리. 이거 공무원들 시켰다고 공무원들 보이콧했었잖아. 한 번만 더 이딴 거 이 월급 주면서 시키면 우리 안 한다. 그만하겠다. 1급 12만 5천원. 오전 8시부터 5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배뇨, 배변 활동을 하는 그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12만 5천원. 아하,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방면 마스크, 방독 마스크 요거 끼고 하면은 할만하겠다. 냄새까지 안 들어오거든 그거는. 그래도 땡볕에서 저거 계속 청소하는 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1시간마다 변기에 있는 누런 때를 벗기라고 시켜갖고 강제 화장실 청소에 뿔난 공무원들 보이콧 움직이다. 단순한 환경 정화를 돕는 것으로 알고 왔더니 누렇게 때가 낀 변기를 닦으라네요. 협의 없는 즉흥적인 강제 동원 명령은 이제 듣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하겠네. 그래, 누가 공무원 하래요? 네? 시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이걸 가지고 보이콧 선언한다고? 좀 어려운 일 한다고? 그러라고 당신들 월급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치, 저런 저 박봉에 힘들지. 이런 시선도 존재할 테고. 그잖아, 누가 공무원 하라고 했습니까? 위에서 까라면 까야지, 꼬우면 퇴사하시든가. 근무기 운동에서 전혀 발전한 것이 없는 잼버리. 똥은 나라가 싸고 이미지 곱창나니까 기업과 국민들이 나서서 어떻게든지 수습이라도 해보려고 본인들 사비 써서 돕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대한민국. 이번 문제는 나라가 어려워져서 생긴 문제도 아니었고 6년이란 기간 동안 충분히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왔었고 국민들 세금으로 예산까지 잡아놓고 결국 저렇게 강행하는 이유도 잼버리 1인당 참가비만 $900인데 다 어디다 쓰는 거야. 그러니까 말이야, 결국 저렇게 강행하는 이유도 멈추면 각 나라에서 국제적으로 소송이 들어가게 되니까 배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게 되면 진짜 국가적인 수사가 들어가니까 폭탄 돌리기나 총대 매기도 못하고 관련인들이 잘리는 거 말고도 지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니까 900달러가 아니라
저기 뭐야 7,000달러 정도인 걸로 알고 있어. 그래서 뭐 800 몇십만 원 정도라고 하던데. 비행기표랑 다 포함해서. 비행기표랑 다 포함해가지고. 관련인들 잘리는 거 말고도 지들이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어떻게든지 강행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하면서 국가가 어렵네, 국민들 힘을 모아 저력을 보여주고 전화위복하자면서 이걸 갑자기 이제 국민들한테 국뽕을 넣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존나 역겹다. 국민들은 왜 해야 됨? K-POP이니 뭐니 하면서 출연진들 다 새로 바꾸고 방탄 부르니 많이 언론에서 떠들고 개지랄 병들 떠는데 국가의 위상을 높여놓는 스포츠 선수들 그리고 아티스트들 그들이 뭔 죄야? 여기서 왜 공연을 해야 돼? 이 씨발 것들아. 어? 기본적으로 준비돼 있는 것만 했더라도 어? 이럴 일이 없잖아. 잼버리 K-POP 슈퍼 라이브 콘서트 불참. 이거 뭐야? 잼버리에 불참했다는 거야? 아, 잼버리에서 이거는 되게 오히려 사이다인데? 안 가는 게 맞지. 이슈가 있는 그런 그 행사에서 저기서 해봤자 뭐가 남겠어. 안 가는 게 맞지. 레서판다. 푸바오의 라이벌.